무쇠 카드 두 장을 획득합니다. 어둠. 아이고, 황고성님. 와. 황고성님, 7개월 구독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아이고, 감사합니다. 모시리님, 반갑습니다. 대충 야근 시킨 상사 욕하는 글. 대충 똑같이 상사 욕하는 멘트. 아, 자키님, 감사합니다. 야근이라니. 빨간 거 드렸어야 했는데. 컴드, 하팡이, 할퀴기. 크로마키 되고 있습니다. 트하. 어서오세요. 못 잡나? 이걸 못 잡네. 어둠 제귀로 휘어갈까? 저유불. 배 이중시전도 강화할까? 센치. 어둠 제귀 고샘수의 사그리다 늦게 나왔네. 전경기.
다시 시작 재활용. 재활용 넣고 드로우 넣고 짜볼까? 포션 팔로 잡아야지. 뭐야? 왜 숙성기가 있지? 나 저거 고른 거 아니었어? 편향 고른 거 아니었어? 태한. 이걸 에이밍. 사방 서순. 세지. 항공 재활용해서 쓸까? 재활용 전용으로다가. 메아리다. 자방 두장 됐는데? 자방 두장 극혐. 상점 가서 바로 자방부터 좀 지우자. 꼴 보기 싫다. 자방 2000. 융합 떴다. 그럼 이제 걷어내기 정도면 나오면 되는 거 아니야? 융합 강원할 수 있을까? 홀로그램. 냉정함. 냉정함 필요하긴 한데 뿔이 필요하지. 전경기니까 웬만하면 강화된 거 찾아보자. 하팡이가 더 필요 없어 보이는데 솔직히 자방보다. 그 다음에 자방 세우자. 여기서도 자방 나오네. 메아리 까먹고 있었다.
역학구함. 아, 안 돼. 역학님, 다시 시작으로 가져온다. 못 가져왔다. 아, 요새 좀 폭풍 뽕이 안 빠지네. 폭풍 너무 좋잖아. 그래도 일단 지금 넣을 순 없을 것 같고. 홀로그램 뿔안 나오나? 이거 뿔 나올 것 같은데. 뿔 뽑을만 한데. 내봐. 업놉. 그렇게 폭풍을 좋아하시면서 불풍기는 왜 싫어하시죠? 아니 비교가 안 되잖아요. 아니 거기서 불풍기가 왜 나와요? 아, 나 죽는다. 에, 왜 이렇게 아유 사람 잡네. 그래 니 사람 친다. 융합 강화하고 드로우 찾아야 되는데 변화할까? 자방 하나 바꾸고 래퍼도 필요 없지. 축산기 필요 없는데. 알 필요 없지. 아닌가? 알 들고 후배 파기 했으면 괜찮았으려나? 트하, 어서오세요. 걷어내기. 아예 걷어내기가 없네. 걷어내기 극구. 걷어내기. 걷어내기 없으면은 컴파일 드라이버 로 어떻게 해봐야지. 뭐 어쩔 수 없다. 지금 컴파일 드라이버가 걷어내기급 드로우 볼 수 있긴 하네. 내장 드로우. 오졌다리. 이강 모음 역장
역장다리. 방열판. 나 타격 수비 한 장도 없어. 잼브라야. 지울 거 있나? 자방 지워버릴까? 메아리 자방 서순하면 개빡치는데? 파지식 지울까? 파직 지우면은 저거 컴파일 드라이버 드로우 떨어집니다. 뭐야 이거? 뭐야? 아, 그분이구나. 나 근데 그분 이름 모르겠다. 많이 봤는데. 보긴 많이 봤는데 이름은 모르겠어. 롤 하시는 분. 아 근데 뭐 지우지 진짜? 냉정함 지우고 나중에 냉뿔 찾을까? 아니면 꽃샘추위 지우고 냉뿔 추위 지우자. 냉정함이 더 좋아. 뭐 강화지? 역시 킹갓 모음 강화하는 게 좋은가? 앱텔 축산기 융합. 방열판 역학. 냉정함 메아리 지우고 컴대 조각모음 드로우. 어두운 제귀 코스 늘리고 눈을 켜고 돌린 다음에 알찬 한턴이었다. 창공 제가 드로우 대신해 줬는데. 착한 놈. 파지식 지울까? 세 장 드로우해도 상관없나? 아 오케이. 아, 이거지. 이게 대기지. 버퍼로 들어보고 컴드. 제기 역장. 빨리 냉 빨리 냉정한 뿔 가자.
저지 편향 필요없어 꺼져. 아닌가 편향 쓸까. 방열 편향 아니야. 핵분열 넣고 안정성 챙기면서 끝내자. 왕관 전열 전경기 왕관 시무룩. 여기 불 많이 보면서 엘리트 잡고 갑시다. 에프티엘 헬킥이 어둠 육아 핵분열 메아리 태산 역학 두 번 쓰고 재활용하고 편향 쓰고 용의 장치 오버클럭 주판 주판. 그럼 이제 파지식도 필요 없나? 파바 파리바게트라는 뜻. 야 이거 드로우 왜 이 모양이야. 역시 걷어내기 필요하다니까. 긋어내기 급해요. 아이 자방 메아리 극혐. 끄덕이 어떻게 먹지? 왕관이라서 먹기 힘드네. 근데 뭐 전경기 있으니까 어떻게 되겠지? 충분히 진짜 충분히 잡겠다. 아 잡겠다가 아니라 쉽게 넘어갈 수 있겠다. 냉정함 강화가 제일 급하겠네.
걷어내기만 나오면 걷어내기 아니어도 냉불 있으면 좀 훨씬 괜찮으려나? 아이고. 측정기 빼고 세 장으로 돌릴까? 잡지는 못했네. 일단 냉정함 강화는 빨리 확인해야겠다. 많이 불편하네. 아이 뭐야 이거. 핵분열 강화는 미뤄도 될것 같고. 냉정함 강화가 제일 급하네. 기회되면은 메아리 강화하는 것도 좋겠다. 눈 핥히기도 강화할까? 아니, 핵분열 타이밍 자꾸 왜 이러냐? 잼기 잼학. 퇴근 샌드 트하트하 어서오세요. 역장도 강화할까? 역장 강화면 방어도 4오르지. 눈알 퀵이 강화가 더 급한가? 걷어내기 하나 있으면 좋을 것 같긴 하다. 표창 자가 수리. 자가 수리 별론가? 별로겠지? 핵분열이 나을까? 다시 시작이 나을까?
역전 강화해서 방어도 쌓을리까? 메아리도 강화하는 게 낫겠다. 왜 하필 불가침을. 아우 그지 같아. 아우 진짜 드롭 개그지 같네. 화상 3장밖에 없는데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진짜. 진짜 나올 수 있는 최대한 그지가 신나네. 진짜 말도 안 된다. 훨씬 쉽게 잡을 수 있는 거를 갖다가 게임 개꼽네 진짜. 가방. 화상 2장. 이러면 차야 되나? 아까 괜히 저거 안 넣었나? 아이스크림 쓸 일인가? 그지 같은 자방 저거.
이걸 메아리를 아씨 방금 너무 대충 돌렸다. 저렇게 돌리는 거 아니었는데. 아 이것도 아니었는데. 아이 서운했다. 더 돌릴 수 있었는데. 잡았네. 아이 발순인 감사합니다. 빙빙이 특 그냥 다 자른 지가 짱이. 건방진 달팽이죠. 창공 두 번 쓰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은데. 서백투성이 쳐넣지마 임마. 졸라 싫다 진짜. 개꼽다. 달팽이가 너무 곱습니다. 어떡하죠? 달팽이 개꼽네 진짜. 그냥 내 턴 끝내는 게 너무 꼽다. 특정 덱 아니어도 졸라 꼬아. 구체 남겨놨어야 했나? 핵분열하려면
창공에 메아리 바르는 게 낫겠어요? 창공이 잘 잡혀줄 줄은 모르 줄진 모르겠지만. 잘 잡히진 않았네. 그래도 쓰는 게 낫겠지. 아이고, 이런 실수인데 그냥 창공 쓰자. 내장 들어오되는 거 개꿀이고요. 태하 안 돼, 내 어두운 곳에 날려먹었어. 뭐 이제 대충 돌려도 잡겠지. 역장 홀로그램 역장밖에 없지. 다시 시작할까? 차라리 역장이 제일 나을 것 같은데. 데디 뭐지 요지? 그냥 데디 사카 황이터 가스크 자방 지우고 드루 덜 말리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? 자방 극혐. 에프티엘. FTL은 그래도 저거 퓨리검 표리검 되긴 하는데. 얼둔 예전에 상점 유물을 아닐 때 많이 써봤죠. 그리고 많이 빡쳤지. 쓰레기 같은 카드이기 때문에.
아, 이제 세장 들어오지. 실수할 뻔했네. 아니랬다. 그래도 원턴 킬이지만 대충 배터리 충전의 아이스크림이다. 근데 역장 넣으면 역장을 하면 되겠지. 핵분열 첫 턴에 잡아야 되는데. 헐, 첫 턴에 잡았어. 드렸습니다. 어떻게 해도 될 것 같은 용기가 차오른다. 담턴이 문제네. 담턴 너무 위험한데. 됐다. 이 정도면 됐다. 아, 근데 축전기는 지금 독인데. 세상. 뭘 지우지? 제귀시 다 필요하고 FTL 지울까?
게임도 BGM 좋죠. 어, 이런 실수했네. 그래도 잡혀서 살았다. 아이고, 서슴했네. 아우, 헷갈려, 씨. 코스트 좀 늘려놓고 넘어가는 게 좋겠죠. 전기고체 살리려고 이 고생을 해야 된다는 게 참 좀 그렇긴 한데 뭐 어쩌겠습니까? 살려야지. 실수할 뻔했다. 대충 돌려도 잡을 것 같긴 한데. 아니야. 기왕 하는 거 착실하게 잡자. 컴파일 내장 뽑으려고요.
뭐 대충 돌려도 깰것 같기는 해요. 덱이 너무 세. 심장 허접쇠 허접쇠. 하이랜더 콤보 오버킬 완벽한 하나도 못했네. 정말 고생반만이한 덱이었다. 고생했다.